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싶으신 게, 불회를 잡았나요? 폭풍수를 했나요 본인은? 아빠도 안 했는데 별로. 저도 안 했어요. 의사한테 상당. 저는 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안 지킬 겁니다. 자연폭염이라고. 저는 4학년 4반에 우태양, 이제 5학년 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. 야,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어때요 기분이? 뭔가 딱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늙어가는 느낌도 드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싶으신 게, 그러니까 포용수를 하는 게 맞다? 할 필요 없는 것 같다 본인 생각은? 잘 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. 혹시 본인은 했나요 실례가? 안 했습니다. 혹시 앞으로도 향후에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혹시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? 없습니다. 저는 이 학교에서 1학기를 다니다가 대치동으로 전학을 가게 된 김서율이라고 합니다. 대치동으로? 전학을 가게. 왜 전학 갔어요? 공부 때문에? 네. 그 저쪽 졸업은 했어요? 네, 졸업을 했습니다. 이 학교에서 지낸 시간이 많고 그 학교에선 적다 보니까 네. 비교적 감동이 덜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인 TMI로 자연폭염이라고 이제. 자연폭염이요? 내추럴 폭염이네요?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? 저는 하는 걸 권해주고 싶습니다.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? 일단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해서 학원이나 학교를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고통을 견디고 학원을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많이 힘들죠. 네. 엄마 아빠랑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? 네. 엄마 아빠 뭐라고 하시던가요? 하대요. 엄마 아빠가 하래요? 근데 본인은 왜 안 하고 싶어요? 아빠도 안 했는데 별로. 저도 안 했어요. 네.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. 불회를 잡았나요? 아니요. 잡았어요? 네. 혹시 엄마 아빠가 막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신 거 없었어요? 네, 뭐 폭향수지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는 했긴 했어요. 네, 제가 책에서 찾아봤는데 자연적으로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상담 받으면. 글쎄요, 그거는 좀 애매하고 퍽 들어오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데, 나는 그 부모의 자발적인 그 부분에 맡기고 싶어요. 저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아이가 원하면 시킬 생각이고요. 저도 이제 부모님 권유로 했기 때문에. 머리 많이 조였는데 뭐 했어요? 머리 미용실 가서 잘랐어요. 폭풍수술을 했나요 본인은? 아니요.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 같아요. 저는 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안 지킬 겁니다. 요새는 또 예전처럼 저희 때처럼 많이 꼭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네. 너무 아플 것 같아요. 마취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마취 주사가 아플 것 같아서. 아니 떴다! 장례를 잡느냐 안 잡느냐거든요. 본인 생각은 어때요? 본인은 잡을 것 같아요. 하면 좋은데 하고 싶진 않아요.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살짝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은 뭐 비용도 안 들고 이제 굳이 아플 필요도 없고. 저는 좀 안 시킬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, 저희 애기 아빠나 이제 시아버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셔가지고. 만약에 아드님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네. 강압적으로 시키실 건지요 그거? 강압적으로요? 저희가 해주고 싶은 이유를 일단은 말을 쫙 해줄 것 같아요. 왜 네네. 그거를 하면 좋은지와 네.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도 싫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. 근데 네. 만약에 남편분이 무슨 얘기야, 그거 좀 해야 되는데 애가 해야 한다면 그러면 아이와 결정을 내리세요. 담판을 지으세요. 넘기시고. 네네. 결정했습니다.